교문 쪽은 못 미친 곳에서 심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주 선생님은 뒤돌아서서 내가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왔어. 새하얀 시멘트 길에 떨어지던 새하얀 햇빛, 그 위에 또각또각 찍히던 그 발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선생님은 히말라야 시다 앞 시켄트 의자에 숨은 듯이 앉은 내게 와서는 불쑥 손을 내밀었지. 백성규, 축하한다. 나는 못 잊어. 너가 장원이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65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65회.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네, 오늘은 항아님, 메일님 말고 특별 손님이 와 계시는데요. 아, 드디어 저희 청소년 패널, 첫 청소년 패널이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와! 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인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채연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도 되나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눌 책은 성석재 작가님의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책이에요. 메일님께 책 소개, 대강의 줄거리 먼저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작품의 제목은 작품의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걸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제의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땐 주인공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떨 땐 시대의 배경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 무슨 그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둥절해져요.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자 소재를 담고 있는 의미심장한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그 히말라야 시다라는 건 나무 이름이거든요. 히말라야가 원산인 나무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잣나무랑 모양이 좀 비슷하지만 키는 좀 훨씬 크게 자라는 것 같고 크게는 5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수형이 예뻐가지고 정원수로 많이 쓰인다고 하죠. 아마 학교 운동장 같은데 잣나무 같은데 무지 크다. 그리고 한 그루만 있다 싶으면 아마 히말라야 시다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오면 이 소설은 0의 서술하고 1의 서술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좀 특이한 구성입니다. 이 중에 0, 숫자 0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요. 이름은 백선규, 어느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청년 시절 화가의 꿈을 꾸다가 할아버지의 반대로 농사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아들인 0은 아버지의 동창인 천숙이 선생님의 권유로 사생경연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원래는 4학년 이상만 출전할 수 있었지만 당시 3학년이던 영은 선생님들의 무기나에 학년을 속이고 사생대회에 출전했던 것이죠. 이 대회에서 영은 뜻밖의 장원을 합니다. 1등상을 받은 건데요. 축구를 좋아하던 남자의 영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4학년이 되어서는 미술반에 들어가 비싼 그림 재료들을 아껴가며 그림에 대한 꿈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생대회에 출전합니다. 작년 사생대회에서 선배들을 물리치고 장원을 한 것이 정말 자신의 실력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천숙이 선생님이 칭찬하던 아버지의 그림 재능이 과연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죠. 도화지 뒤에 자신의 출전 번호 124번을 비장하게 적고 히말라야 시다 나무가 있는 화단을 그린 뒤 마감 시간에 맞추어 그림을 제출한 영. 심사 결과를 그렇게나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영은 자신이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울어버립니다. 며칠 후 전교생 앞에서 거창한 시상식이 열리고 영의 작품은 전시까지 되는데요. 영은 왠지 자신의 그림을 보러 가는 게 부끄러워서 전시장에 발길을 안타가 문득 전시 마지막 날 자신의 작품이 걸린 전시장으로 향합니다. 떨리고도 뿌듯한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장원을 받은 그림을 본 순간 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원을 한 그림은 영이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사생대회 날 자기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던 여자아이 1의 것이었습니다. 장원을 한 그림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안 영은 차마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에게 사실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림의 원래 주인인 1과 남의 그림으로 상을 받은 영 모두
그림의 주인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일은 한국 대표 작가 영을 가끔 떠올리며 현재의 여유롭고 편안한 삶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자라 어느 날 우연히 스쳐 지나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네. 히말라야시다. 이 책 처음 봤을 때 히말라야시다가 뭐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부터 딱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속이 시원하고요. 네, 저는 이제 간단 소감을 나누게 될 텐데 내용이 굉장히 짧아서 줄거리보다 여운이 더 길게 남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는지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감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이제 둘이 서술이 번갈아 든다는 걸 몰라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서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0과 1의 서술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1도 0과 마찬가지로 되게 미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인데 근데 나중에 1은 그냥 결혼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다 라고 생각되게 살아가게 되었고 또 0은 이제 화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떨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은 미술적 재능을 가지더라도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절박했느냐 그리고 주변이 어떻게 반응해줬느냐 그 재능에 대해서 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데 그런 책 있죠. 왜 재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액션 영화를 보면 차가 다 부서지고 막 추격신이 너무 재밌었어. 아니면 뭐 로맨스를 보면 둘이 알콩달콩 밀당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가 딱 잡히는 컨텐츠들이 있는 반면에 이 소설은 읽고 나면 재밌는데 왜 재밌지?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이런 장면이나 내용이 무슨 의미였지? 이런 걸 계속 되묻게 되는 작품이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씹어본다고 표현하려다가 표현이 좀 저도 계속 되새기게 되는 네네. 그리고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첫 페이지가 완전 궁금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일. 그 일 뭐지? 막 이런. 네. 작가님이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내가 아는 건 내가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야. 뭐길래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그 일 뭐길래 삶이 달라졌지 이렇게 시작부터 그 일이 뭐였죠 채연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네. 장원을 받은 그림이 124번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0의 그림이 아닌 1의 그림이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0 또는 1이 가서 수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묵인하고 넘어갔던 그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간 사생대회에서 여기 백성규라는 남자 주인공이 장원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기대하고 장원이 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 그림이 사실 자기 그림이 아니고 1이 번호를 잘못 썼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삶이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거라고 하잖아요. 화가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정말 그게 아니었으면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상을 받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나는 다른 직업을 가졌을 텐데 남을 속이는 교활한 장사꾼이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군인이 됐을 거다라고 서술하거든요. 그럼 뭘까요? 그 일이 계속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 결백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하는 일로 계속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못된 일을 드러내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고 반성을 받아내고 그래야 더 좋은 삶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케이스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게 흥미롭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채연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나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주위가 어떤 반응을 해주느냐가 오히려 더 그 행동의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성과 같은 것들보다는 나를 얼마나 믿는지 지원해 주는지 그 자체가 삶에 더 힘이 되는 그런 요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영이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되게
천부적인 되게 대단한 미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게 나한테도 왔을 것이다 하면서 약간 좀 자만을 하는 경향도 있었고 그림을 그릴 때도 이제 책 대목에서 보다시피 연습을 막 많이 하지 않거나 또 맞아요. 관찰을 많이 하지 않거나 대상의 본질을 파악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장원으로 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조용히 넘어가면서 자신도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채연이 형이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게 있어서 책에 보면은 지금 현재의 백선규 화가의 이제 이 책 속에서의 그림이에요. 이제 지금 최고의 그림이다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1의 서술이 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원과 선을 그리는 저 검은색은 또 얼마나 검은지, 물감의 검은색보다 검고 숲보다 더 검고 천진무구한 소녀의 눈동자보다 더 검은 저 검은색, 천년묵은 구미호가 그에게 검정 물감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한 묘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풍경화라든지 인물화가 아니고 대상에 대한 본질, 말씀하신 원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추상화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풍이나 이런 것들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자체가 궁금증이 들었겠죠. 그럼 나는 뭔가 그동안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을 받았던 나의 그림은 어쨌든 버려졌고 누군가의 그림이 내 번호로 대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했던 그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겠죠. 그 화가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깊이 있는 자신을 만드는데 진짜 큰 역할을 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성공한 화가처럼 보이는 백선규? 라는 화가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훌륭한 화가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성공담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결국은 자신의 그 원형적인 체험을 얼마나 직시하고 그게 내 목덜미를 누르고 내 삶의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얼마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치열하게 대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장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0과 1의 서술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1로도 초점을 맞춰보면 여기서 1의 캐릭터 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림을 좋아했지만 사실 1은 그림을 잘 그렸 지만 글을 더 좋아한다고 나오잖아요. 문예반이 좋았고 근데 내가 쓸 만큼 난 잘 쓰지 않구나. 되게 쿨하지 않아요? 일의 삶의 태도가 매력적인 건 저는 너무 쿨한 거예요. 물론 금수저였고 가진 자의 쿨함이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첫 번째 쿨한 건 자기 자신한테 너무 쿨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리고 문예반에 들었는데 글은 또 내가 쓸 수 있는 분야는 아니네 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투명하게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요? 전 오히려 그래서 불편했는데 왜 유한 계급의 여성 캐릭터를 이렇게 무념무상하고 세상에 욕심이 없고 자기에 대한 애착이 없는 존재로 그리는가? 이 소설 전체가 한번 보세요. 이름을 가진 자는 남자밖에 없어요. 성규를 이끌어준 선생님만 천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영의 짝이 되는 일인데 0과 1의 번갈아, 서술이 번갈아가면서 이 소설을 끌어나가는데 1은 이름이 없어요. 진짜 이름이 없네요. 이렇게 부잣집 여자아이들은 이럴 수 있구나라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의아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면 욕심을 가지고 있고 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들겠고 사실은 이 아이가 되게 쿨한 척하지만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나오는데 이럴 수가 있나 아이가? 저는 좀 달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이름이 없구나. 이렇게 있는 집 여자아이로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가 이 일의 존재가 있어서 작품이 굉장히 입체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보여주는 계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 얘네들이 뭘 어떤 조건하에서 태어나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됐고 이런 삶의 경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의 뭐 이 의지
경험 이걸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그렇게 열심히 길게 이야기했으나 그걸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너무 있을 법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있을 법한 캐릭터인데 사실 만나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닌 게 인생을 되게 관조할 줄 알고 아까 읽어주신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을 보면 일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과 혹은 예술에 대한 감수성, 예민한 감각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직업이 없다고 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폄하할 수 없다. 굉장히 풍부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너무 동의하죠. 이 일 같은 캐릭터를 가진 배경을 가진 여성이 이런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전 하등의 어떤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설 내에서 이 여성 캐릭터가 담당하고 있는 분량이나 역할이나 그려지는 방식이 매우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래서 몇 년도 작품일까를 생각했는데 찾지는 못했고요. 작가의 나이로 봤을 때나 이게 약간 그려지고 있는 학교 배경이 최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작가가 그거를 그린 방식이 의도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일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4학년이 되어서 나는 특별활동반으로 문예반에 들었어.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글짓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건데 막상 글을 써놓고 보면 저런 게 돼버리고 그것도 여기저기 틀리기도 하고 그래. 정말 아버지 말대로 내가 남자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글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면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았어. 그래도 문예반이 좋았어. 그 다음에 한 두 페이지 넘어가면 그 사생대회 때 얘네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번호도 서로 이제 잘못 쓰게 되는 그 사생대회에서 이 여자아이 눈에 들어온 그 남자아이는 그 농사 짓고 굉장히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그런 아이의 모습인데 어떻게 서술이 되냐면 참 그 냄새 머리가 아프도록 지독했어. 그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난의 냄새였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적인 부분들이 작가의 의도성을 가지고 기술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인 계급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여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남성 여성의 당시에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도 고스란히 그대로 녹여낸 거 아닐까. 잘못 기술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 옆에도 천숙이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막 그렇게 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같이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었던 아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36쪽에 아버지가 하는 말씀들이 이제 딸내미가 이쁘게 커서 시집만 잘 가면 됐지 뭐 그림 그려서 돈 벌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역할은 인생의 방향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게 어린 나이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꿈의 범위라던가 능력의 범위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쵸?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졌어. 네. 내면화된 상태인 거예요. 네. 성인이 그렇죠. 돼서도 전혀 그 삶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렇죠. 애들 잘 컸고 뭐 남편 돈 잘 벌고 나 사는 거 편하니까 그림이나 보러 다니면 좋지. 네. 나는 다른 삶이 필요 없어.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물론 저도 그런 삶을 동경하지만 이 여자가 아깝다는 거예요. 이 삶을 근데 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걸 상으로 받았어. 이런 삶을.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발표된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같이 적어줬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여기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124번이 두 개였을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의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밖에 있던 그 백성규가 생각은 하죠.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담임선생님도 그 심사장에 들어갔다 나왔던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버리고 그리고 잘 그린 하나를 이거는 백성규 그림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맨 처음에 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인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 말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 와서 말씀하세요. 읍에서 네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친구더라. 그렇다고 너를 다른 아이들보다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오히려 이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그 선생님이 또 따로 불러가지고 친구의 아들이라고 봐주지는 않는다. 뭐든지 더 열심히 해야 해. 알았느냐? 이렇게 지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도 싶었는데 뒤에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봐주고 있죠. 봐준 거잖아요. 그쵸. 이거 선규의 그림이다 일 거다라고 어쨌든 어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쵸. 이거 뭐죠? 이 아이러니 뭡니까? 이 소설이 옛날 소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 같으면 1의 그림을 올렸을 거예요. 이 시대만 해도 선생님, 학교에서의 선생님이 갖는 권력, 선생님 친구 아들이 갖는 권력이 부잣집 여자애가 갖는 권력보다 더 컸던 거 아니에요? 저는 친구의 아들인데다가 그리고 친구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을 거다. 이 아이가 그 전년도에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누군가의 형의 이름으로 사생대에 나갔는데 장원을 받은 거예요. 3학년짜리가.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가난과 남성 여성을 다 떠나서 이 아이 자체에 대한 그 흥분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안타까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 농사를 짓게 된 그런 것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다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그것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주 선생님이 늘 아이들을 데리고 미술반을 하면서 강조했던 관찰력이 없으신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풍부한 색깔을 쓸 수 있는 크레파스가 없어요. 맞아요. 그건 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사실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그런 게 눈에 보였어도 어쨌든 믿어버렸거나 네,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되게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처음에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닌 거로 나갔지만 장원을 해서 얻은 그때 신뢰도와 애초에 자신을 모르는 선생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첫인상은 되게 바꾸기가 힘들고 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 얘가 정말 이 정도 하는구나 하는 신뢰감이 알게 모르게 쌓였을 거고 그 결과로 이제 작품이 두 개가 있었지만 당연히 잘 그린 게 영의 것이겠거니 하고 올렸던 것 같아요. 저도 가만 보면 우리 모든 대중은 그럴 거야 라는 그 첫 믿음을 바꾸기가 채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말만 하시고 그리고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정말 대중의 시선으로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 아이를. 그래서 뭐지? 이런 거 싶은 걸 믿은 거죠. 저 믿고 싶은 걸 믿은 거죠. 저는 그리고 이 1의 캐릭터가 또 하나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 말씀하셨듯 그런 시대의 환경 다 인정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1은 타인에게도 굉장히 쿨하고 투명하고 어떤 꼬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0과 1 둘이잖아요. 그러면 0이 이렇게 유명해졌을 때 1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때 그림은 나였어. 그러면 나는 쟤보다 더 재능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아이의 그 상은 가짜였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쟤보다 내가 더 훌륭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1은 지금 0의 그림을 정말 솔직히 그대로 감상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 태도가 멋지지 않나요? 멋진데 네. 제가 그것에 관해서 가장 최초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거가 고등학교 때 광장을 읽으면서 광장 정확한 문장은 생각이 안 나요. 워딩은 잊었지만 그 부유함이 주는 너그러움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나? 되게 놀랐는데 그게 최근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고스란히 재현한 것 같은 게 기생충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얘기하거든요. 아. 돈이 대림이야. 다 펴준다는 거예요. 모든 두김을 펴준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기가 더 탐하거나 갈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내 영역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되게 쿨할 수 있는. 물론
뭐 부러울 수도 있고 배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씁쓸할 수도 있는 사회적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로 인해서 그런 성격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또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어떤 구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주는 깊이와 통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각 각각의 장점들이 다 존중되고 평가될 수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부유함 때문이야 라고 평가절하 할 일은 아닌 게 부가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충족감이 있으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유해도 마음이 결핍되어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오히려 더 꼬여있고 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이라는 인물의 내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어요. 얼마나 더 갖고 싶고 더 이루지 못한 게 많을 수 있겠어요. 네. 네. 그 일의 아버지의 말이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좀 문제적으로 보이지만 네. 여자애가 뭐 배워서 뭐 하냐. 근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딸인 거죠. 부잣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보다는 사랑이 많은 그렇죠. 아이. 그리고 저는 이 일의 캐릭터는 되게 예술적이고 문학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이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이 있구나. 이게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안타깝다 하면 그것도 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풍부하게 느끼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을 충족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끝까지 있어. 우월한 지위를 놓치지 않는 거죠. 아, 네. 백성규가 한국 최고의 화가면 뭐해? 그 시절 그 오점을 나만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재미, 삶의 재미? 이런 게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이님은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얘기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림을 그리는 방법, 색채를 내는 방법 그 비밀에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비밀도 포함되어 있네요. 영혼을 팔아서 그 대가로 도깨비가 가져다 준 물감을 쓰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의미심장하죠.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일이 처음에 딱 등장하는 페이지에 이제 찻집 고갱과 고우로 가면 돼. 이 부분이 되게 약간 싶었던 게 이제 고갱과 고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음지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0과 1의 관계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훌륭하시다. 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결국 1이 어느 정도 0의 재능도 알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0은 되게 절박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0이 조금 더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눈 감아줄 수 있지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동적이네요. 그 재능을 알아보고 어쩌면 그 한 번에 그 비밀을 자기가 눈 감아준 것은 내가 우월해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잘할 사람이니까 라는 서로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어떤 계기예요? 같이 앞뒤에 앉아서 그림을 같이 그렸으니까 같이 앞뒤에 앉아서 그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코를 찡그리죠. 가난의 냄새가 난다고. 그때 그림을 봤을 수 있죠. 완성하지 않고 걔는 먼저 떠났어요. 일은 지금 죄송해요. 순수 동화 제가 다 더럽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연님에게 더 마음이 가네요. 우리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크게 두 번의 계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은데 이 두 번의 계기는 정말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그런 성장을 가져오는 경계를 만들어낸 그런 성장이다라고 느꼈던 거가 축구를 좋아해서 사생대에 나가는 거를 3학년 때 너무 싫어했잖아요. 귀찮아. 평생 한 번 내가 그 축구 지금 참여하고 봐야 되는 거기에 못 가다니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갔던 선규와 그 딱 1년 사이인데 그 다음에 참여한 다음에는 축구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경계가 무엇이었을까? 일단 아버지께서 미술적 재능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도 어디에서 자신의 재능을 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가난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되게 우연찮은 기회로 사생대회 나가는데 거기서 장원을 탔고 그러면서 옆에 계속 주변 사람들이 너 미술 되게 잘하는 아이구나 라고 이제 자신한테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되게 사람들에게 벽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제 영이 그림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겠구나 그럼 나는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보이지 않는 기회의 차단이 굉장히 많죠. 제한적인 기회 속에서. 근데 거기를 약간 뚫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엇. 저는 요 시기에 이 아이의 성장이 되게 약간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탁 보게 되는 그 순간을 주변에서 어쨌든 마련해 준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3학년인데 4학년으로 속이고 이런 이 소설은 되게 특이한 게 참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계기가 돼서 누군가의 성장을 이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장이 그냥 뿌듯한 한 가지 색깔로 뿌듯한 건 아니구나 그 맞아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이 아이가 축구 대회 못 나가게 저는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제 나는 목이 메였어. 그거 말하잖아요. 저기서 골을 넣었다고 막 함성이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 메여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목이 메였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절절한 맞아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목이 메더라고요. 이 아이가 다음 아이가 1년이 딱 됐을 때 그 모든 축구에 대한 열망이 다 배경 처리가 되면서 이제 다른 초점이 딱 생기는 걸 우리가 보면 아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이게 냠냠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성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이제 하나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여러 색깔이다. 그러니까 그냥 환호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성장인가? 되게 한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네,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라는 건 굉장히 한 가지 색깔도 아니고 환호하면서 막 기뻐해야 될 일들로만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의 변화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닌 하지만 모두 자기 그림이라고 말한 그 장원을 받기 전까지의 백성기와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기 전까지의 백성기와 마지막 날 자기 그림 보기 좀 부끄러웠지만 전시장에 가서 자기 그림을 보잖아요. 그 후의 백성규는 이제 서로 돌아갈 수 없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아 성장은 되게 불가역성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제는 그 그림을 보기 전에 마음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이후로 풍경화를 그린 적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점선면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만 다시는 그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쵸.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기억이 돼버리는 거여서 이게 얼마나 상처인지 엄청 너무 진짜. 알겠어요. 네. 너무 상처인데 그 상처를 어떻게 잘 치유해서 내 몸으로 갖고 나가는가가 결국에는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앎이 있지 않았을까. 삶이 이렇게 우연투성이구나 모순투성이구나라는 걸 좀 알아야 납득할 수 없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다음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그림을 안 봤으면요 계속 굉장히 자기 자랑스러워하면서 직업적으로는 화가 됐을지도 모르겠으나 네 맞아요 사기꾼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사기꾼이라는 건 네. 화가가 되고 그림 그리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속였을 네. 거다. 네.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의미의 사기꾼일 수 있군요. 진짜 막 사기를 쳤다기보다 그런 오 네. 그 전에는 되게 누가 봐도 딱 천재라고 느껴지는 이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건이 있는 뒤로 이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백성규가 됐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과거가 좀 아프거나 과거의 너 모습이 싫으면 좀 지워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전 여기서 약간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스케치북을 한 장 넘기면 또 새로운 면이 나오고 그 새 면을 채우는데 근데 그 전 스케치북의 그림들은 제가 어떻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케치북을 한 장 더 넘겼고 그리고 그 과거의 그림들도 자신이 가지고 간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상처가 있어도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가야죠. 네. 가지고 가지 않고 외면해버리거나 찢어버렸거나 맞아요. 했으면 사실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또 비밀을 갖게 되는 나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사실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뭐 엄마나 아빠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세상이 생겼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큰 비밀이 생긴 거죠. 백성규에게는 누구에게, 세상에게 비밀이 생긴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처럼 남아있긴 되게 힘든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도 이 소설에서 되게 재밌고 흥미롭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저는 궁금한 거 있었어요. 운명이라는 건 뭘로 만들어지는 거지? 돌로요? 운명의 온갖 재료들이 이 네. 책에서 등장하는구나. 재능과 뭐 타고난 환경과 선택.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쵸. 선택과 뭐 여러 가지 의지와 선택들. 뭐 여러 가지. 저도 선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 물론 몇 년 안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 아 이 선택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텐데 하는 선택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던 그런 선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들이 참 책에서 많이 묘사가 된 것 같아서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미래에 내가 뭘 더 해서 그 선택을 덜 후회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선택이 그리고 되게 입체적이지 않아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뭐가 단선적으로 쫙 펼쳐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택 얘기하니까 실제로 백성규가 자기가 한 선택은요 그림의 주인을 밝히지 않겠다는 선택밖에 없어요. 다른 상황은 나의 의지, 호감이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의 선택이 더 강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마지막 순간의 선택은 오롯이 백성규만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건 이후에는 그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자기를 계속 증명해 보이는 방식으로 그림의 소재나 방식들을 선택하고 노력하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충분히 1도 자신의 그림이라고 밝히고 그러면 이제 장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걸 밝혔으면 과연 영이 그림을 계속 그렸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었었는데 만약에 영이 그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면 말씀하셨듯이 화가는 계속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일이 밝히게 되었으면 그때 받는 수치심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 같은 경우에도 묵인을 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긴 한데 되게 뭐랄까 영의 상황을 좀 공감을 많이 하는 이타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의 무게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진실을 밝히는 일이지만 그거를 영이 하느냐 일이 하느냐의 그 무게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파장도 다르고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가 영하고 일이 나오잖아요. 네. 왜 이름을 안 주고 혹은 이름 없이 그냥 쓸 수도 있거든요. 챕터를 나눠서 기술하고 있으니까 왜 영이고 하나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저의 궁금증이기도 해요. 그냥. 저도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로든 뻗어갈 수 있는 숫자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근데 1이라는 숫자는 주로 완전함을 표현할 때 이진법이나 그런 거에서 많이 쓰이는 숫자기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1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주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백성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난이라는 환경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 거의 도화지 백지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더하든 빼든 아무 숫자나 될 수 있는 시작점인 0이라고, 0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1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것도 몇 개 있고 또 이제 바이올린도 하고 싶으면 하고 피아노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또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좀 확립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온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작가의 의도 알 수 없고 저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영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일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책에서의 시선 자체가 일은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영을. 그림도 계속 보았어요. 하지만 영은 일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그냥 그때 알긴 알죠. 그때 내 앞에 앉아있었던 되게 곱게 차려입었던 그 여학생의 그림이었을지도 몰라라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 잠깐의 그것만 알고 있죠. 근데
1은 그 성장과 그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은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를. 그러니까 1은 지금 이 두 사람의 선택이 그 이후에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쭉 지켜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0의 팬이 될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실한 응답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간도 지나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고 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21쪽이고요. 1의 캐릭터가 저에게는 되게 매력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이 기술한 부분이에요. 그림을 보고 있죠. 1은 백성규의 그림을 계속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그릴 수 있을까? 바람은 보이지 않아서 그릴 수 없어. 하지만 바람 때문에 휘어지는 나뭇가지, 바람에 뒤집히는 우산을 통해 바람을 표현할 수는 있어. 그런 일이 그림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하곤 해. 그림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학자도 비평가도 화가도 아니니까 그냥 그림을 좋아하고 좋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애호가로서의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라고 기술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1의 마음이 쭉 백성규의 성장을 보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거를 이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충분히 느끼고 만끽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그 부분이 1이 대상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네. 훌륭하세요, 채연이. 나 되게 막 깨닫고 있어,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는 이제 73쪽 대목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천재성을 버린 이후의 모습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 뒤부터 나는 늘 나를 의심하면서 살았어.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와 똑같은 대상을 두고 훨씬 더 작품을 그렸고 앞으로도 더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도 그게 포스터 물감으로 그리는 방공 포스터라도 내가 가진 능력 전부를 그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지. 네, 51쪽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길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우연히 두어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 여자아이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소설이 두 가지가 인상적인데 하나는 백성규가 그 상처를 보듬어가고 다독여가고 때로는 헤집어보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설명되지 않는 우연한 일들, 우연한 만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꾸려가는구나. 이 두 가지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인연이 평생을 자기의 인생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 이 사실은 우리 삶에 매우 매우 영향을 준다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어서 골랐습니다. 네, 오늘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제가 줄거리보다 여운이 더 긴 느낌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짧은 이야기지만 삶의 과정과정을 되게 조망해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제 삶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그 시선을 가지고 제 자신의 삶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망하듯이 찬찬히 짚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독자에게 이런 시간을 갖게 하는 이야기가 꽤 매력적이고 의미 있고 값진 작품이고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 학생들에게 많이 권하는 이야기고 책이지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읽고 오늘처럼 서로의 생각이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정말 좋은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채아님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사사는 다음 시간에 서귤님의 책 애욕의 고전문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